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인택입니다. 3월부터 이곳 장도에 위치한 GS 칼텍스 레지던시에 입주해 오면서 계속 이 일대에 관련된 그런 소스들을 좀 묶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 기존 그 회화 작업은 초기에는 굉장히 그 회화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역동성에 상당히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30대 호기로웠던 시절에 회화 안에 어떤 개념적 실험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던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정 회화가 갖고 있는 고정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회화가 어느 그 형식에 이렇게 위치해서 그렇게 해석되는 것뭐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일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화가 끊임없이 그 보여지는 현상으로부터 화면에 담을 때 어떤 실험을 가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순간을 화면에 담으면서 그 순간 속에 레이어들이 어떻게 시간으로 작동하는 것, 그리고 시간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고정된 시점으로 이렇게 화면에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화면으로 펼치다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뭐 블랙박스 장면, CCTV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또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회화에서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도라는 곳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화를 어떤 태도로 그려 가야 될까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시기상 아마 그것이 맞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을 훌쩍 넘어섰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개념들을 약간 좀 덜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 장도에 들어왔고 환경이라는 것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여기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멍한 감각으로 조금 예민하게 이렇게 뇌 속에 파고들면서 예민하게 이렇게 조금 치열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을 좀 덜면서 장도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물성으로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회화의 가장 특이성인 질감 그 질감의 물성을 극대화시켜서 그 장도에서 벌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어떤 물성의 사태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 자체의 문제에 많이 다시 생각하고 진지하게 관찰하고 사유하면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시기이고 이 전시는 그런 것들을 펼쳐서 보여지는 전시이고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장도에서 체험했던 기록과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담은 전시입니다. 철저하게 장도에 관한 그런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풀어본 전시입니다.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늘 보고 지나가는 그 남해 바다의 찰랑거림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회화적 특이성으로 발휘될 수 있는 질감, 그런 물성의 특질에 녹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도에서의 소소한 그런 일상의 기록들, 그리고 또 자연과 체험했던 저만의 기록들, 그리고 사람들과 또 만나면서 사귀면서 생겨났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좀 회화의 아우라를 좀 살려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벽화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그런 오마주들을 좀 빌려와서 그런 단순한 형상성의 문제 그런 것들을 빌려와서 알료와 석회 표면을 버무려서 그 석회 표면 위에 벽화 형식으로 저의 그 장도에서 체험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밤의 이야기, 장도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평범하게 스튜디오 안은 저의 일상이지만 밖에서 펼쳐지는 어떤 우주 같은 느낌들, 그리고 마치 우주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들, 그런 스산함 이런 것들을 밤의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전시를 고민하면서 가장 사실 고민이 됐던 거는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회화 작품이야 벽면에 걸면서 관객분들이 볼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긴 한데요. 이 공간 자체가 길면서 100평형의 사각형으로 뻗어나간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에 대한 공명이나 이렇게 공간의 이런 압도적인 것들이 사실 그림을 나열해서 보기에는 관객분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화 작품을 설치 작품처럼 그리고 조각 작품처럼 세워서 곳곳에 세워놓고 그 공간 작품이 공간을 좀 이렇게 분할해서 관객분들이 그 분할된 공간 속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 작품을 조금 더 이렇게 동선을 나열된 회화를 보는 것이기보다는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일명 조각 회화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좌대우에 작품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천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천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리고 약간 실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목 같은 걸 대서 뒤에 지지체가 보여지는데 그 지지체 뒤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또 일종의 또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품 자체를 온전히 입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까지 감상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